매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래가 안 된다는 건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원하는 가격에 분양을 해주고 있어요. 자격을 완화해 준다는 거는요, 자격이 안 된 나한테는 되게 호재지만 자격이 됐었던 나에게는 악재예요. 최근에 정부가 이 무주택자에게 있어서만큼은 대출 규제라든지 부동산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청년 세대와 그리고 신혼부부 세대인데, 이분들이 그러면 그런 완화된 금융권을 이용해서 지금이라도 주택을 구매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나을까요? 그 뉴스는 별로 유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집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을 해서 생애 주기상 이제 집이 필요한 시기가 결혼할 때, 근데 그때는 이제 새로 많이 들어가서 처음 시작하다가 아기를 낳고 아기가 커가고 그러면서 정착을 하고 싶어요, 한 동네에. 그럼 이제 주택의 구매 니즈가 많이 올라가는데, 특히나 신혼부부들은 아직 사회 초년생이기도 하고 모은 돈도 많지 않을 거고, 미혼 기간이 길었다 할지라도 싱글 때 이렇게 악착같이 돈 모으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결혼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합심해서 저축도 하는 거고 뭔가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청년분들한테 이게 풀렸는데, 그분들한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라고 한들 용기가, 집을 사기에는 대상자가 아니실 수도 있어요. 아직은 대부분의 실수요자분들은 이렇게 민감하게 재테크에 꽂혀있지 않으세요. 특히나 내 집 한 채 있는 분들도 내 집을 마련하는 건 살 집이기 때문에 이걸 투자의 목적으로 사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투자가 아닌데 살고자 해서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집을 사놓고 나면 관심이 이제 좀 멀어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 일 열심히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크게 영향이 없어요. 대출은 그런 대상자들한테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실수요자 중에서 정말 실수요자인데 그 대출을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다주택자지만 다주택자를 차지를 하고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실수요자죠. 맞죠? 그렇죠. 맞죠. 예. 자기가 살집 이사 가는 거잖아요. 네, 네, 막혔잖아요. 예, 막혔죠. 그다음에 그러면 그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을 어디까지 한정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실수요자의 형평성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주택 처음 그냥 내 집 하나,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일단 지금 현재는 좀 대출이 완화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집을 가졌다고 해서 실수요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표님은 그 지금 완화가 정부가 이제 해준다고 했으니까 네. 이 뉴스를 접한 분들이 무주택자라고 가정했을 때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화된 찬스가 왔을 때 그냥 구매하는 게 낫다는 쪽이십니까? 아니요. 청약 점수를 따져보셔야 돼요. 이런 기회가 왔더라도 일단 청약 대상자인지 청약을 했을 때가 더 유리할지, 지금 청약을 할 수가 없어서, 청약이 싸니까. 그렇죠. 예, 지금 집을 못 사는 이유는 하나예요. 싸게 사고 싶지만 싸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저걸 비싸게 주고 사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 가격에 사고 싶지 않잖아요. 매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래가 안 된다는 건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원하는 가격에 분양을 해주고 있어요. 워낙 바늘 구멍 통과하는 거 좀 어려워서 그렇지. 네. 실수요자분들은 내가 살고 싶은 집에만 청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제 이렇게 관심 가는 거가 아니면 안 넣어요. 이제 좋아하는 단지, 좋아하는 지역, 좋아하는 평수. 그렇죠. 내가 당첨될 수 있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당첨되는 확률이 떨어지고, 또 당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략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요즘에 청약책도 굉장히 많고요. 청약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아지셨고, 이런 분들이 또 블로그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무료로 풀어주고 계시고, 특히나 또 수업을 가서 만나면 상담도 해주시고, 예, 청약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알고 있었던 청약 지식 말고도 내가 써먹을 수 있는 특별 공급이 있다든가, 이제 그런 것도 다 따져봐서 내가 청약 대상자이면 기다리셔야 되는 게 맞고, 네. 청약 대상자가 아니면 확률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돈을 부터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 이 젊은 빡빡하다. 빡빡하다. 빡빡하면 예, 집을 살 수 없죠. 아, 만약에 빡빡하지만 견딜 수 있지만 빡빡해요. 그러니까 빡빡하게 약간 우리 그 몸테키라든지 뭐 연끌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 정도인데, 추후에 지금 사시는 분들은 추후에 이게 상승장에 갈 거라는 희망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딱 한마디로 이런 대출을 이용해서 그 확률로 떨어지고 그 저기 청약 당첨되는 것도, 그랬을 때는 사라 말라 딱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렇게 단정 지면 안 돼요. 이자를 낼 수 있냐를 물어봐야지. 낼 수 있다고 쳤을 때. 있을 때는 사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대출. 대부분 분들은 이자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곧 임신할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일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자가 녹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져봐서 내가
두 사람 월급 갖고 충분히 한 사람 월급 갖고 살고 쥐어짜면 이자를 낼 수 있다면 청약이 또 힘들고 네. 이러면 당연히 지금 이제 이렇게 기회가 생겼을 때 주택을 사는 게 맞는데 이것도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그 청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원하는 집 살래? 네가 사고 싶은 집? 너가 살고 싶은 집 살래? 살 수 있는 집 살래? 가 되게 문제가 돼요. 네네. 이걸 골라야 돼요. 살 수 있는 집하고 내가 살고 싶은 집, 사고 싶은 집, 원하는 집은 틀려요. 틀리죠. 예. 근데 그것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개인의 그런 취향이 있기 때문에 살고 싶고 사고 싶은 집을 못 사는 거잖아요. 돈이 부족해서. 일단은 살고 싶은 집은 돈이 부족해서 못 사는 거고 항상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가치 상승을 꿈꾸면서 어디다가 돈을 안 놔두면 나만 그 외톨이가 처져버리니까 인생에서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벌써 재테크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는 집을 이자 여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돼요. 네, 말씀. 그렇지만 덜컥 겁이 나서 덜컥 사면 청약 점수를 갉아먹으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나는 노부모 특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내가 그런 청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덜컥 뭐 오피스텔 뭐 아무거나 뭐 하나 쬐끄만 거 하나 샀어. 근데 나는 소득도 굉장히 높아. 네.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시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비조정이기 때문에 투자로 뭘 하나 했는데 갑자기 그 지역이 조정이 돼버리는 바람에 세대원 전체가 당첨 이력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 재당첨 금지 걸리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러니까 계획을 뭔가 주택을 이제 지금은 다다익선이 아니라서 계획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놔야 돼요. 어쨌든 첫 단추를 잘 껴야 주식처럼 손절이 바로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첫 단추를 잘 껴놓으면 그 다음이 좀 수월하죠. 네네.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약간 정리를 해보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일단은 청춘 세대라든지 신혼부부는 특공이라든지 뭔가 예외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물량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서 자기의 어떤 그 상황을 보고 점수를 보고 환경을 봐서 여기에 확률이 존재한다. 그럼 여기에 도전하는 게 맞고 여기에 확률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면은 다시 한번 자기의 자금력을 살펴본 후에 주택을 지금 좀 완화된 규제를 이용해서 구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하신 말씀 속에 현금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다른 자산, 현금 이외의 자산을 형성하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세상 사람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청약을 넣어서 당첨돼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베스트인 줄 알지만 청약에 당첨되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잖아요. 분양을 너무 안 해요. 예, 근데 최근에 정부에서 사전 청약, 3개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자격 조건을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전 청약도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죠, 대표님? 자격을 완화해준다는 건요, 자격이 안 된 나한테는 되게 호재지만 자격이 됐었던 나에게는 악재예요. 그렇죠. 와. 경쟁자가 늘어나요. 네네. 이제 이것도 한편에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이제 LH1 입고 나서 3기 신도시를 취소해라. 네. 택지에 대한 땅 문제가 좀 생겼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준비하시던 분들이 많이 상처를 또 받았어요. 반면에 서로 그러니까 의견이 다 틀린 거예요. 이게 3위 부조리를 뽑아야 된다. 그러면 3기 신도시 청약 또 밀리냐. 이제 서울은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3기 신도시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왜 기다렸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 돼요. 이분들이 굳이 그 3기 신도시를 왜 기다렸을까요? 교통, 광역교통망도 연결될 수도 있고 추후에 교통망이 많이 연결될 수 있는 그 3기 신도시의 싼 신축 아파트의 분양이 제가 또 그래서 관심이 더 갈 것 같습니다. 저는. 빙고. 3기 신도시 위치가 좋기 때문에. 네, 좋아요. 3기 신도시가 있죠.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2기 신도시 사이에 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또 2기 신도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많아요. 하남 교산 같은 경우도 옆에 있었던 가밀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하남시라든가 다 연계가 되는 가운데 입지에 있어서 입지도 되게 좋고 창릉 신도시 말할 것도 없이 구일산과 그다음에 덕양구에 있는 새롭게 생긴 곳들과 다 연계가 되는 또 상암수색도 더 발전할 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거든요. 위치들을 보면 참 위치가 아주 매력적이죠. 그렇죠. 또 하나 싸게 주잖아요. 싸게 주죠. 비싸게 사고 싶지 않다 그랬잖아요. 네. 바겐 세일을 한다는데 굳이 내가 지금 잠바를 사야 돼요? 얼어 죽겠어도 참다가 바겐 세일 할 때 사 입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일을 하는 집이 곧 나온다는데 내가 지금 돈이 풍족한 것도 아니잖아요. 돈이 풍족하시면 청약을 많이 하려고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청약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많이 싸게 해준다고 평양 분양가 얘기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매혹적인 가격이고 여러 가지 가격도 싸고 입지도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인을 끄는데 또 하나 유인책이 있어요. 사전 청약이 어떤 건지 혹시 정확하게 아세요? 사전 청약이 이제 앞으로 지어지지 않을 집을 땡겨서
일정한 공급을 하고 필요한 자격을 그때까지 본청약까지 유지를 하면은 내가 이제 당연히 내 걸로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늦어지면 어떡해요? 근데 사전청약했다가 감일처럼 막 10년 넘게 걸리면 어떡해요? 예, 그래서 그 MB 정부 때 네.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때 사전청약했던 물량이 공급이 다 안 돼서 지금도 뭐 추진해서 진행 중에 있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문제이긴 했었죠. 그런데도 왜 상기 신도시 이렇게 청약이 난리일까요? 이유가 있는데. 그래요? 그럼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왜 이게 인기가 있는지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감일을 1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감일 네. 스위치 인제 입주 이제 올라오거든요. 들어가거든요. 곧 네. 그게 이제 사전청약은 되게 옛날에 있더라고요. 네, 네. 찾아봤더니 어디 있었냐면 대학 입시에서요. 네. 반수가 있는데 반수가 뭐냐면 합격을 해놓고 그렇죠. 등록금을 내요. 네. 그리고 학교는 안 가고 다시 재수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 잡아놓고 들어간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사전 청약과 비슷해요. 그렇죠. 사전 청약은 당첨이 되고 나면 청약 자격이 말소되는 게 아니라 청약도 다시 그렇죠. 도전해볼 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은 한켠에 조금 편안한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돈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집을 덜컥 분양권이라든가 입주권 못 하시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나오는 청약들은 점수가 안 되는 거고 근데 사전 청약이라고 하는 건 좀 알아봤더니 되고서도 10년을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기다려도 되지만 그 사이에 하나 해놓고 숨 돌리고 나서 다른 거를 도전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 심지에는 젊으신 분들은 많이 매혹적으로 들리실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네. 저도 정신이 바짝 듭니다. 아무것도 없이 미래의 투자 계획만 세고 진행만 한다면 그 부분에서 이제 가족 간의 불화도 나타날 수도 그죠? 요즘에는 불화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거를 해결해 줄 수도 있는 측면이 있네요. 사전 청약에. 예, 그런데요. 사전 청약 기다리다가요. 기회 놓쳐가지고 그렇죠. 돈이 있었는데 집 안 사서 집값 확 올라가면 그건 어떡해요? 와...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사전 청약을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지금 집 사시는 분들 고민 정말 많으시거든요. 집 사려고 하시는 분들. 여태까지 집을 안 사셨다고 하면 뭔가의 반대도 주변에 많았을 거고 본인이 이제 결정 장애가 좀 있으셨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이제 배우자라든가 가족이 너무 반대를 해서 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살려고 했던 집이 갑자기 너무 올라서 이제 전세 2년 기다리는 동안 너무 올라서 이제는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이 되면 사람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집이 비싸진 거예요. 아예 사고 싶은 집이. 살 수 있는 집은 아직 눈높이 안 맞고 그렇죠. 거기까지는 네. 타협을 못 본 상태인데 어안이 벙벙한 상태 그렇죠. 이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래서 되게 어려운 시대고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결국의 목적은 재테크의 성공이에요.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다 재테크입니다. 다 돈을 벌고 싶어요.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건 내가 돈을 수중에 안 들어왔어도 앞으로 환금이 되면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 돈을 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가운데에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많아요 또.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한 거, 본인이 어떤 그 지금 당장 내가 할 행동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들은 정말 무료 아닙니까 이 영상. 딱딱 뽑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이 영상을 만드는 우리 부티비 모든 가족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